어? 타령담이 련이에요? 물음표가 나왔어. 또 왔군. 다시 말하지만 나는 뭐야, 너 마녀가 아니잖아. 너희들 누구지? 사람? 뭐야, 대체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지? 문을 열었어요, 푸른돌을 파괴해서. 뭐, 이리아랑 결어서 이겼다는 건가? 잠깐, 그렇다면 바람문도 열렸다는 말이겠군. 저희들은 그 문을 통해 여기로 왔어요. 행운이 찾아왔군. 너희들 날 좀 도와주겠나? 어떤? 난 루비샤. 한일던 마을 인원 중 한 명이지. 갑자기 잘생기진 목소리로 변한다. 이 집에는 아주 특별한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어. 그걸 좀 찾아와줘. 특별한 열쇠라니, 어떤? 자세한 건 찾아온다면 말해주지. 이건 집 열쇠야. 어서 찾아보도록 해. 집 열쇠로 가자. 너 목소리 다 되게 비슷하다. 원래 그래요. 그 특별한 열쇠로 여기 평금석이 있어요. 그 특별한 열쇠로 여기 청금석이 있어요.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거? 그거. 열쇠. 열쇠 어디 갔어? 열쇠 어딨어? 열쇠가 어느 모양이었나요? 못 싸워 먹었다는데? 못싸야. 못싸야. 못싸, 왜 이렇게 딴짓해? 개라서 뭐, 그래요. 너 뭐해? 지금 뒤에 크리티컬 떴나봐요. 너 뭐해? 하나봐요. 안 되는데 이거? 안 열려. 어? 청금성이 노는 거 맞아? 청금성은 있는데 여기 다른 곳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기 위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 있다. 특별한 열쇠로 힘을 쳤어. 미안해 쟤. 생각해보니까 문을 여는 거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여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 앞에. 여기. 앞에 했는데 아까 안 됐어. 봐봐. 여기 위에. 위에 안 돼. 아, 저거 청금석 무조건 저걸로 여는 거 같은데. 그건 집 열쇠? 아하. 찾아봅시다. 뒤에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집 열쇠. 아, 집 열쇠래. 진짜. 집으로 가야 돼. 아, 진짜. 아니, 왜, 이건 집 열쇠. 집으로 가야 되네. 하필 왜 특별한 열쇠야. 열쇠랑 열쇠가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 열쇠 그냥 다 똑같은 거. 마스터키 써요, 마스터키. 왜 그런 거 써요? 마스터키 안 나오나? 아, 참, 진짜. 이거 아까 그 태미한 집이 안 듣지 않았나? 아, 루비, 저기 루비. 루비. 오, 열렸다.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했으니 어디 있지? 책장 뒤? 비밀의 문 있지 않을까? 2층. 2층에 누운 거 같은데? 2층에 뭐가 있어? 어? 딱 봐도 이건 2층에 있는 거 같아. 여기 숫자가 깨져 있대. 우리 아까 그 숫자 몇 번 했죠? 여긴 숫자가 깨져 있잖아. 아까 1번도 있었고. 어? 어? 숫자가 뭔 상관이 있나? 어려운 곳에 5, 2, 3, 4, 5인데요 이거는?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구만. 5, 2, 3, 4, 5? 뜻문자대로 하면 들어가지나? 아닌데? 없어! 아무것도. 뭐야? 저기 있다! 1문의 열쇠. 이런 곳에 숨겨두다니. 어디서 찾았어요? 저 하늘에 있었어. 와, 저기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희 나가질 못해요. 어떡해. 그러네. 하나만 생각했다. 집 열쇠를 들고 들어왔어야 했나? 어떻게 나간다. 열려, 참깨. 이 집은 탈출할 수 없어. 아니, 이 집은 뭔데 왜 안에서 밖을 못 나가요? 아, 이거 열쇠가 어디 있을까라고 말했는데? 열쇠 여기 설치하고 열. 아, 그러네. 아, 열쇠를 쓰면 되네. 아버님, 잠깐 열었다가. 아, 이걸 떼면서 나가라고? 한 명이 밟아주면 되지 뭐. 1위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레버 열쇠. 뭐? 바닥에 설치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가자 레빗, 우리들의 세계로. 가자. 예. 특별한 열쇠. 오케이. 아니면 버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 버튼이요? 버튼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아닌가? 오케이, 이제 의문의 열쇠를 열면 돼요. 자, 의문의 열쇠를 열자. 자,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마 추천곡. 자, 의문의 열쇠를 이 청금석에 놓으면 되겠지? 네. 오, 열렸어. 열렸다. 뭐야? 반대기, 반대기. 오, 열리는구만. 이제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저 열쇠가 뭔지. 좋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희들 그 마녀를 만났다고 했었지? 분명 화려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커다란 벽이 너희들을 막았을 거야. 그럼 루비 또? 그래, 나도 들어갔어. 그리고 마녀를 만났지. 이리아. 그래, 그 이리아라는 녀석은 날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 벽으로 가두고 미로에 빠뜨리고. 그러던 중 책 한 권과 열쇠 하나를 발견했지. 한번 읽어볼 텐가? 그럴 텐가? 루비 씨 훔친 책 한 권. 챕터 6. 감지의 굴. 안돼, 그거 내 책이야. 넌 죽었어. 손에 닿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신기한 물에 존재하는 굴.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굴 안에 있기에 감지의 굴이라고 불린다. 이 동굴 안에는 지저분한 뿌리 같은 게 늘어져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매끈한 벽으로 이루어진 건물 하나가 나온다. 그 건물 안의 문들은 대부분 손을 감지하는 물로 열 수 있다. 야, 물로 열 수 있대. 물을 이용하는 거네. 그 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리아는 항상 점검을 해야만 한다. 또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리아이며 재료는 다음과 같다. 마법 재료 6개와 살아있는 인간 2명. 마법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험실에 가두어 잡아낸다고 한다. 그 재료를 만들어진 물로 이루어진 건물에는 말의 벽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치가 어떤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물을 다루는구나. 거기 물이 있었어. 그러네. 오케이. 마법재료 6개, 인간 2명. 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가뒀나봐. 아마 그렇겠지. 그런데 저 열쇠는 뭐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다 숨겼더니 날 동굴에 가두더군. 갇힌 거였군요. 그럼 내가 스스로 들어왔을까봐? 열쇠 때문에 가뒀더라. 나도 그게 의문이야. 중요한 열쇠인가 봐요. 그렇겠지. 나를 가둬서까지 열쇠를 찾으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지. 궁금하지 않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택은 자유야. 같이 확인해 볼 텐가? 그냥 여기서 지내던가? 가자, 루나. 우린 알아봐야 해. 뭐가 있는지. 알았어. 좋아, 결정이다. 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돼. 가다. 오. 가다, 잭. 뭐야, 저거? 뭐야, 저건? 저거 덮치진 않겠지? 징그럽군. 아, 이거. 동굴에서 뻗은 줄기 같은데? 아, 그림자도. 위에 뭔가 있어. 야, 위에 확인해보자. 오케이. 올라가죠. 위에 뭐가 있지? 뭐가 있는 거지? 썩었어. 징그러. 오. 내가 이 구역의 잭이다. 야, 물이 되게 따뜻한데? 뭐지? 이거 화산 같은 거 아니에요? 끓는 물 아닐까요? 온천수? 여기에 물이 있어. 로사, 넌 이미 녹았어. 아까 물에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온천수? 저 하늘에 뭔가 있어. 아닌데? 들어가는 곳 있는데 여기? 아니 여기 길. 여기 길 있네. 길. 물. 아, 길이네 여기가. 여기 물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물을 기억하고 가보죠.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뇨? 겨우 의미 없이 저런 걸 숨기려고 열쇠를 찾았던 건가? 아,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자. 문? 설마 잠겨 있겠어?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잠겨 있어요. 이런, 큰일이군. 길은 여기밖에 없어. 보였는데 말이지. 왜 그래요, 도대체? 네. 뭔가 방법이. 뭔가 되겠군. 분명 잠겨 있었는데. 아니야, 스스로 열렸어. 들어오라고 안내하는 것 같군. 잠깐 한 점일지도 모르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대응해 줘야지. 너무 늦었어. 두 번째 이야기. 안돼! 궁금했는데. 올라갈까요, 그럼? 자, 여러분들, 하늘섬의 비밀, 여러분들!
2일차 특집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콘텐츠 개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뵙시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자, 유튜브 구독 하기 한 번씩. 1차, 2일차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